성경 교육을 위해서 명상만큼 좋은 게 없다. 명상 센터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림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명상 수업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청주에 있는 금천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마음배김 명상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적어준 마음배김 명상 소감문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어린이들하고 40분씩 2시간 동안 마음배김 명상 수업을 했는데요. 어린이들이 적어준 소감문 중에서 제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명상 수업 소감문 베스트 7을 골라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소감문은 10년 만에 수영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쓴 아이가 있어요. 와, 수영했을 때 굉장히 개운하잖아요. 이 아이는 명상 수업을 하고 나서 마음이 개운해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10년 만에 수영한 기분이라겠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또 읽혀져서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정말 인상적인 소감문 중에 하나가 불편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진 않았는데 한 10분의 7 정도라고 쓴 친구가 있어요. 40분씩 두번 명상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불편했던 마음이 10분의 7 정도가 사라졌다고 느꼈다는 거잖아요. 이 소감문을 보고, 아, 정말 이 마음빼기 명상 방법이 효과가 있구나. 대단하다. 제가 마음빼기 명상 수업을 진행하지만 이런 소감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명상 수업하면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막눈 감고 있는 그런 걸 상상하시잖아요. 굉장히 정적이고 아이들이 재미없을 것 같다, 재미없어 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마음빼기 명상 수업을 할 때는 이 명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명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책을 읽는다든지, 아이들하고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아본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또 흥미롭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서 어른들보다도 방법도 잘 이해하고 수용을 해서 따라하기 때문에 명상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그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의 소감문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명상을 하면 자기의 힘들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들을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납니다.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또 하나는 이 명상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짜 내 모습을 스스로 깨닫는 자기 성찰 능력을 길러줍니다. 명상을 하면 잡생각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많이 보내시고 영어 학원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런 학원을 보내듯이 명상 센터에도 아이들을 한번 보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AI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인재가 능력 있는 인재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오고 있잖아요. 인성.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명상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인성 교육을 위해서 명상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제 채널 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도 입으로 내뱉은 적은 없거든요. 이 영상이 정말 유익했다 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상 센터 보내세요.